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강사님들을 만나는 시간, 전국 강사 자랑입니다. 저는 에듀위너스의 손예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오늘은 웃음 교육 전문가인 고아라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우리 강사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는 0세부터 120세까지 맞춤형 웃음 교육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고아라 강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소하게 유튜브 고스마일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고아라 강사님께서는 사실 저희 예티튜브에 처음 오신 분 아니죠? 네, 한 번 약간 제방 느낌. 네, 한 번 더 왔었습니다. 예예. 0세부터 100세까지 다양한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특히 또 어떤 강의를 하고 계신지 어떤 분들을 위한 강의인지도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말 그대로 웃음 교육, 웃음 테라피를 전문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은 또 코로나 시대가 장기화가 된 만큼 많은 분들이 웃음을 잃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 기업, 노인분들 할 것 없이 웃음이 필요한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웃음과 관련된 테라피로 이제 뭔가 마음을 치료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직장인 교육 가서는 웃음을 교육으로 또 풀면서 마인드 힐링 차원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맞춤형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보다 맞춤형. 테라피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면 치료 개념인가요? 아, 그쵸. 제가 1년 전에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 열띤 토론을 하다가 갔었거든요. 자, 어쨌든 웃음을 도구로 활용해서 치료, 테라피의 목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암 환우들이나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분들이 심한 운동은 할 수 없지만 웃음을 통해서 좀 열을 내서 운동의 효과를 좀 가지면서 면역력을 좀 증대한 그러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요새 최근에 방송 출연하지 않으셨어요? 아,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채널에 오고 나서 개인적인 문의도 많이 오고 이 채널을 보고서 또 방송 섭외도 오지 않았을까. 그 방송 출연은 그럼 웃음 치료 전문가로? 네, 그때는 두 번의 방송 출연을 했었는데요. 한 번은 웃음을 통해서 만성염증을 잡아라. 한 번은 웃음을 통해서 혈당을 조절하자. 뭐 이런 두 가지의 주제. 이때는 아무래도 교육보다는 좀 테라피의 관점으로 저희 진행을 했었습니다. 사실 네. 코로나라서 강의가 많이 안 들어오고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더 바쁘지 않으세요? 근데 너무 다행인 게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아무래도 비대면 수업이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많은 분들과 좀 소통을 할 수 있는 것. 예전 같았으면은 대면 수업은 오늘 내가 강원도 수업이 있고 경상도에 잡히면 제가 두 군데를 갈 수가 없는데 비대면은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좀 더 많은 청중들을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고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데 네네. 많이 연락 오는 그런 강의하고 계시는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몇 개 소개해 주세요. 제가 아무래도 가장 많이 다니는 뭐 기관이나 보면은 첫 번째로는 일단 웃음 테라피가 필요한 기관, 기업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두 번째로는 학교에서도 다양한 요청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학교에 있는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부모가 웃어야 자녀도 웃는다라는 주제로 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학교에 있는 또 학생들도 웃음을 잃었고 교육관계도 힘들고 자기 뭐 자존감도 떨어지는 학생들을 위해서 웃음을 통한 스마일 인성 교육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관, 뭐 일반 기업, 그다음에 학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일 반응이 뜨거운 데가 어디예요? 아무래도 건강을 가장 중요시하는 또 실버기관이나 복지관, 행복을 찾고자 이렇게 온 수강자들이 반응이 가장 좋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기업교육을 가면 내가 원해서 그 수업을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보면 노트북 같은 거 챙겨와서 이제 시작하십니다.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가 20분, 30분 지나면 이제 노트북 저쪽 가 있고 이렇게 그럴 때 또 가장 좀 짜릿한 거. 네, 노트북이 갑자기 치워지는 그 현상을 볼 때 가장 좀 보람 있는. 또 자격증 가능도 하시잖아요. 아, 맞습니다. 특히 또 예티튜드 채널에게 너무 고마운 게 채널을 통해서 저 자격증 과정 문의가 정말 많이 늘어났고요. 온라인을 통한 웃음 힐링 지도사 자격증 과정을 좀 더 본격화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대면으로 할 때는 우리가 2대1, 3대1, 5대1 뭐 그룹 수업이 가능하지만 비대면으로 하는 만큼 그 한 분을 좀 더 집중해서 이분의 행복도 끌어올리고 이분도 지도자로서 좀 성장할 수 있게 1대1로만 일단 만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자격증 과정은 주요 프로그램은 그럼 어떤 거예요? 주요 프로그램은 이 사람이 웃음을 통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지도자로 좀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웃음과 관련된 이제 모든 것들을 습득하고 이 사람이 정말 지도자로서 1시간, 2시간 수업을 꾸려갈 수 있게 돕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레크레이션들을 좀 통해서 우리가 좀 웃음을 유발할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이 필요한 분들은 웃음치료 강사가 되고 싶은 분들 많이 그럼요. 관심 있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열정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웃음을 가지고 강의를 한다라는 게 해보니까 이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막상 해보면요. 이런 말이 막 오 쉽지가 않네요.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많이 행복해지셔야 되고 내가 많이 비워지셔야 되는데 너무 욕심이 많거나 너무 생각이 많으면 다 써있는 거죠. 좀 행복해지고 싶고 그 행복을 나누고 싶은 분들이 좀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웃음 힐링 지도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 중에는 특히 내가 행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럼요. 그리고 그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또 전파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지원을 하시면 훨씬 좋겠네요. 네. 하지만 조금 초반에는 수익이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아, 특히 초보 강사분들은 처음에 그 1, 2년 또는 3, 4년은 되게 오랜 시간 되게 고독하게 보내야 되는 시간이 있죠. 그런 시간 많이 보내셨죠? 그렇죠. 1, 2, 3년 차 때 고독하던 이제 한참 재능 기부 웃음 교육을 하던 시절의 모습들입니다. 대부분 요양원, 뭐 치매센터. 처음에 가기 좀 어렵고 꺼려지는 요양원 특유의 냄새나 어르신들의 그런 약간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가끔 말을 또 안 예쁘게 하시는 그런 때 좀 상처를 받거나 요양원이나 또 치매센터를 또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저 때만 하더라도 어차피 내가 갈 곳은 없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한테 책임지고 웃음을 좀 선물하자라는 마음으로 거의 일주일 내내 그냥 봉사만 하던 시절이었죠. 거의 제가 지금 봉사 시간이 한 500시간 가까이 있거든요. 그게 그 정도 채워지니까 웃음에서만큼은 강의할 수 있겠다. 어느 정도도 자리가 서더라고요. 그리고 봉사에서 잘하면요. 유료로 많이 연결돼요. 제가 너무 잘하고 제가 잘 그걸 해내면 그러면 또 연락이 와서 또 그렇게 함께 하고 그리고 거기 청중들도 그 강의가 인상 깊으면 본인들 회사나 본인들 가족에게 추천을 해서 또 연결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초반에는 일단은 돈과 상관없이 내가 설 수 있는 무대를 많이 만드는 게 최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